목소리가 누구요? 물어보니까 너무 미쳤겠네. 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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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일이지. 난 그렇는 하루에 한두 번 세상에 어떤 이기적인 나야. It's you. 오늘 이달의 소녀가 마지막 무대신데 오늘 오기 전에 이쪽 오른쪽 객석이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뭐 거의 괴성을 지르시고 또 군인분들도 이렇게 팜플렛을 언제 준비해 오셨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이달의 소녀분들 지금 너무 격하게 춤추시느라고 검정 바지가 조금 뭐가 묻었는데 약간 살짝만 좀 털어주시면 사진에 예쁘게 담기실 것 같고요. 아까 첫 곡 끝나고 너무 역시 소녀답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아름다워서 어디다 눈을 둘지 모르는 무대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너무 예쁘죠. 네. 근데 뭐 이달의 소녀분들은 항상 어딜 가나 팬분들이 많이 따라다니시겠지만 오늘 이곳 인제까지 이렇게 팬분들이 오셨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일단 저희도 강원도를 처음 오는 멤버들이 많은데 네. 되게 오는데 오래 걸려서 팬분들이 오시면 되게 힘드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희한테 오히려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오늘 인제로는 공연을 처음 오시는 건가 봐요, 그쵸? 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여기 주민분들도 많이 계신데 12분이나 되다 보니까 혹시 강원도나 인제 인연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쉽게요. 강원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평소에. 혹시 지금 마이크가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잠깐 들어주고 네, 저희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강원도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놀러 많이 오셨었나 봐요? 네.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출신. 어머니가 강원도 어디 출신이실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시고. 진짜 강원도구나. 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뭐지? 팜플렛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런 사진 찍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너무나 극성 팬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팬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군인분들을 위한 기회를 한번 드릴 건데 우리 네, 12분 멤버 이름을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12분 중에 6명 이름만 말하면 사진 찍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다 알 것 같아요. 다 말하기. 그럼 다 말하기 할까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퀴즈를 내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이름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이달의 소녀 12명 보석 같은 소녀들의 이름은 희진, 현진, 하늘, 여진, 비비, 김립, 진솔, 체리, 이브, 추, 고원, 올리비아, 해입니다. 맞나요? 제가 빠뜨린 분이 있나요? 맞아요. 네. 하슬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글씨로 쓰다 보니까. 아, 얘기했나요? 네. 자, 하슬 씨인데. 자, 내가 지금 12명 다 얘기할 수 있다. 자, 이쪽은 너무 많고. 그러면 우리 일단 저 여자분 한번 기회 드려볼까요? 네.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세요. 오, 네. 우와! 네. 최고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혹시 여기 인재분이에요? 네. 인재 주민이에요? 원통에서 왔어요. 원통에서 왔어요. 원통에서 왔구나. 자, 12명 말해보세요. 희진, 현진, 하슬, 비비, 여진, 체리, 김립, 진솔, 이브, 추, 고원, 올리비아예요. 와, 대박! 진짜 정말 요즘 친구들 머리가 좋구나. 네, 여기 대기해 주시고요. 네, 뭐라고요? 원래 좋아해요. 근데 잠깐, 이쪽으로 올라 보실래요? 와! 우리 멤버들 나이도 참 소녀소녀하지만 잠깐만 올라와 보세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1학년이에요. 근데 이달의 너무 부끄러운다. 이달의 소녀 왜 좋아해요? 저 그 모드 아이소클 때부터. 팬이구나. 오늘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분 들까요? 손발이 다 떨려요. 손발이 다 떨려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뒤에 대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12명 이름. 자, 잠깐 군인분들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12명. 아무도 안 돼요. 네이버 찬스 없어요. 네이버 찬스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네, 군인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좋아는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남자분 한 분만 더, 저기 파란색 모자 쓰신 분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다시 같은 파란색을 입고 오셨다고. 이쪽으로 와서. 12번 이름? 자, 틀리면 쪽팔린 거예요. 자, 12번 이름? 희진, 현진, 하슬, 비비, 여진, 체리, 김립, 진솔, 이브, 추, 고원, 올리비아. 네,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올리비아. 저희가 극성 팬분들 너무 아쉽지만 두 명만 뽑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볼 수 있으면 만족하실 수 있죠? 못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두 분 올라와 주세요. 한 분 더 할까요? 군인분들! 자, 그럼 잠시만요. 저희가 군인분, 이제 이쪽 와보세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공연 자체가 군인분들한테 기회를 조금 드리기 위한 건데 지금 군인분들이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자, 그럼 우리 열 분만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아, 저요. 그래.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 말해보세요. 자, 화이팅! 열두 분 이름! 희진, 현진, 주! 고원, 올리비아 해! 나다! 김립, 여진, 와, 하슬, 비비! 나왔을까요? 찬스를 너무 많이 받긴 했지만 우리 주민 대표로 올라오실게요. 네. 네, 카메라 주시고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우리 아리따운 이달의 소녀가 너무너무 청아한 파란색을 입고 왔잖아요.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이렇게 뽑힌 두 분도 마치 무슨 커플티 입고 온 것처럼 파란색이시네요. 네, 세 분 올라오실까요? 네, 세 분 올라오실까요? 우리 사진을 세 분이니까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앞에 세 분을 모실까요? 네, 우리 여자분은 떨리는 마음을 좀 부여잡고 이쪽 앞으로 나와서 세 분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이에 낄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앞뒤로. 앞뒤로 두 줄로 설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 무릎 꿇고. 어떻게 파란색 커플인데요? 네, 그렇게 세 분이 무릎 꿇고 이렇게 자세 낮춰주시고요. 애기. 네. 다 같이 무릎 꿇고 찍으신다고? 네, 이렇게. 네, 좀 정렬을 하겠습니다. 얼굴이 보이나요? 자, 찍겠습니다. 이달의 소녀와 함께. 다시는 없는 기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마지막에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체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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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일어나주시고. 네, 저. 네. 예, 저쪽으로 좀 가주실게요. 네, 예, 특히 여자분이 너무 극성팬인가봐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 그쵸? 네, 앞으로 커서 이렇게 이달의 소녀처럼 예쁜 소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네, 다음 곡은 저희 버터플라이 앨범 수록곡인 색깔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와, 박수 크게. 눈에
이달의 소녀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팬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멀리 강원도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죠? 가시기. 네. 이렇게들 좋아하시는데, 그쵸? 네, 하지만 여러분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안녕! 여기서 이달의 소녀 보내드릴까요? 안녕! 네. 아, 너무 칭칭! 여기 왼쪽부터 이렇게 기차처럼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됐다. 네.